자, 이 시간에는 2020년 제1회 및 2회 토목기사 응용역학 기출 문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1회를 못하고 2회와 동시에 시험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 1번은 이 문제 1번은 우리 그 배울학 어느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이 문제는 출제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출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 친구한테 미안합니다 하고 실제로 이 문제가 출제된 거는 거의 뭐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이때 그 말은 뭐냐면 이때 요 경사면에 흰 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이 말이겠죠. 예. 그랬을 때이 P1과 P2를 분해 이 빈변의 직각 방향의 좌표, 빈변의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분력의 합이 뭐 결국 이힘 P와 같다라고 해서 가는데 이때 뭐 각도를 결정해야 되겠죠. P1 경사 방향으로 이때 이게 60도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 이게 뭐다, 평행하게. 자 그러면은 이것이 뭐 60도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60도 되니까. 예. 자 그다음에 이게 이 면의 수직한 방향 힘이 이거 되겠죠. 이 힘. 자 그러면은 뭐 이때 물론 이 방향 힘도 이렇게 있겠죠. 예. 이렇게 됐을 때그 여러분의 그 선택이 되는데 60도로 고려해도 좋고 안 그러면 또 예, 30도죠. 예. 30도로 해서 가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P2도 마찬가지죠. 이때 이게 빈변의 방향이죠. 예. 나란하게 걷고. 예. 그러면 이때 예. 이 면의 수직한 힘이 이거 되겠죠. 이 면의 수직한 힘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경우에 이때 자, 이 힘을 경사면에 나란한 방향 힘과 수직한 방향 힘을 나눈다 뜻입니다. 그럼 이게 60도가 되는 거니까 되죠. 대충 그래서 하나 건너서 뭐다 이게 바로 60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힘을 P2로 갖다가 경사면의 평행한 방향, 직각 방향, 또이 P1을 또 경사면의 평행한 방향, 직각 방향. 이게 힘 P가 경사면에 직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두 개의 힘의 뭐다 합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P를 구하면은 이거 P1에다가 이게 코사인을 간다면은 P1의 코사인의 30도가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P2는 그러면 돼. P2는 돼. 이게 60도 되니까 왜 코사인의 60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뭐 여기다가 데이터 대입해가지고 P1 대신에 600에 루트 37로 코사인 30도는 뭐다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P2는 600이 되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되니까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을 첨가하니까 이것이 1200km로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이렇게 첨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뭐 지금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수직한 방향의 선군으로 변환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분력을 취해가지고 뭐다 여기에 직각 방향이죠. 이 직각 방향, 요힘두 개를 갖다가 합해주면 뭐다 힘 P 왔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뭐다 이때 이 힘이죠. 이 힘하고 이 힘입니다. 뭐요 힘의 크기에 따라서 뭐다 이때 경사면에 뭐다 경사면에 이 방향이든 이 방향이든 결정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힘의 평형 상태로 가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P를 물어보는 것보다도 이 문제가 좀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빼버리고, 그냥 요힘 P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뭐, 거의 뭐, 아주 오랜만에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역학에서,
힘에 대한 단위, 뭐, 단위는 뭐, 킬로뉴턴이나 또는 뭐다, 뉴턴 단위로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아시죠?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즉, SI 단위죠. 예. SI 단위로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트러스의 수직 부재, 여부위에 대한 부재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 이거는 근데 이렇게 절단법이죠. 예. 부재력은 뭐, 이거는 우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있대. 여기에서 우리가, 예, 수직력 총합절을 해버리면은, 예,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저것도 아래쪽으로, 이꼴 제로 해가지고, 따라서 보이는 마이너스의 100kg다. 마이너스는 어때? 예, 압축력이다라고 하는 것. 자, 이 문제는 뭐, 이런 식으로, 예, 식을 전개해가지고 득점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 네, 그냥 보는 순간에 뭐, 압축력 100kg다라고 하는 것, 예, 때 이렇게 2번을 체크해야 되겠죠. 뭐 문제 보는 순간에 정답 2번 이렇게 가야 그게 정상적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